새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확실히 어제보다 하루치는 더 늙었구나 이러면서 섭섭해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런데 노화는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각각 자외선과 화학물질을 노출시키고 점차 자극의 강도를 높였더니 젊은 세포의 DNA는 다 망가져서 세포가 죽어버린 반면 늙은 세포는 DNA가 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젊은쥐와 늙은쥐를 가지고 이와 똑같은 실험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젊은쥐의 간세포들은 모두 죽은 반면에 늙은쥐의 조직에서는 간세포들이 살아남았다네요. 결국 노화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쁜 주변 환경에 맞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의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씩 더 현명하게 생존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매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 소식을 첫 번째로 가져오셨군요. 네. 어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네. 없었던 그 영남 대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분이 어제 어느 감염 경로를 거쳤는지 이게 이제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또 다른 지역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29번, 30번 환자에 이어서 이틀 연속 그 감염원이 불명확한 환자가 나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코로나19가, 19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항이나 항만 뭐 이런 국경 입구 쪽에서는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이제는 이제 지역 감염으로 유행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 전국적 유행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본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좀 불안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이제 전국적인 유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환자들이 이제 우리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일단은 해외 여행력이랑은 무관하게 폐렴 환자 중에서 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은 다 진단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31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동선이 좀 길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서울을 오가는 그런 긴 동선인데다가 네. 회사를 간다든지 뭐 교회 같은 어떤 다중 이용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장소를 워낙 많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뭐 예식장 뷔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곳들이 대부분 다 폐쇄 조치를 하고 다른 접촉자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내의 그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시민들이 느슨해지지 않고 이제 자가 면역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를 모시고 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금 이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이 내용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바빠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정치사에 또 한 번의 셀프 제명 사례가 탄생을 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9명의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스스로를 제명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면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네. 의원직을 지키면서 당적을 바꾸려고 이제 스스로를 제명하는 조치를 취한 건데요. 이들은 뭐 각각 안철수 대표가 이제 신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네. 같은 국민의당으로 옮기거나 호남 신당으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에 원래 있다가 바른정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온 건데 네. 이번에 다시 국민의당으로 이제 돌아가는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지 못할 코미디적인 상황. 네. 그런데 뭐 손학규 대표는 단호하더라고요. 셀프 제명은 안 된다. 불허하고 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탈당을 하거나 이래야 된다. 난 제명을 절대 안 지킨다.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명을 하려면 징계 과정을 거치도록 당원 단계에 돼 있는데 그걸 그냥 의원총회만으로 이제 가름을 했다. 이 네. 과정을 안 거친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네. 일단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4명이랑 지역구 4명이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데 이들도 곧 셀프 제명을 하거나 이제 탈당을 해서 다 이제 국민의당이나 호남신당으로 옮겨갈 그런 전망입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의원이 한 명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원이 한 명도 없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나 홀로 이제 당을 지키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빈껍데기 원외정당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좀 곤란한 바른미래당은 2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그래도 됐습니다. 그래도 그 당에는 돈이 엄청 많다던데. 그렇죠.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뭐 이번 총선에 대비해가지고 새로 또 영입들을 하면 될 테니까 뭐 이제 당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셀프 제명이라는 게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마치 이제 당연한 일인 것처럼 뭐 네.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제명이라는 거는 정당에서 당원한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그렇죠. 징계입니다. 예전에 뭐 중세 시대로 치면 이제 교황이 파면이다. 이런 거랑 사실 똑같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당인으로서는 정치 생명이 사실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네.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 때 그 진보정의당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셀프 제명을 처음 했던 이래로 요즘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들 예. 보기에도 조금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의회 정치를 일종의 이제 코미디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네. 자꾸 이제 꼼수로 하시려고 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뭐 그런 거 하면은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합쳐서 민주통합당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또 선관위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나 봐요. 그 예. 이름은 못 쓰게 되지 않았어요?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쓸 수 없다. 네. 통합민주당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이번 어떤 총선을 앞두고 특히 이제 정당 명칭으로 태클을 거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이제 이런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통합당하고 통합민주당 그럼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름이라는 게 당의 이름이 네.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엊그제 이제 보수 통합을 이룬다면서 이제 출범식을 가졌던 미래통합당 곧바로 공천 자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제가 이제 공천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험 기간이 좀 빨리 찾아왔다. 사실 그 얘기는 우리 헬마만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셨죠. 네. 이게 중간고사가 네. 코앞이다 보니까 네, 네. 다들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 네, 모양새입니다. 네. 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제 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부산에 전략공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지금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가 지금 부산의 중구 영도구 지역구인데 네. 지난해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네. 이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텃밭을 갈아왔던 그 지역구인데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밖에서 이제 굴러온 돌이 튀어나온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고요. 김무성 의원의 이제 보좌관 출신인 강성훈 예비후보 같은 분들이 이미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제동을 거는 게 이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불출마하신 분이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의원 듣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천이 이제 그만큼 좀 예민한 문제다라는 건데. 김무성 의원은 어저께 이제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네. 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당이 필요하다면 어떤 험지라도 나가라면 나가겠다. 네.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자, 호남이든 서울 강북이든 어디든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 이제 총선 불출마를 하기는 했는데 당을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대권까지 가는 길을 이런 큰 그림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그 모양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네. 대권 주자들도 생각들이 좀 각자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출범식은 했는데 또 그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병국 의원 같은 분은 왜 우리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양새로 이런 식의 식을 치르느냐 뭐 이렇게 좀 얘기했다는데 그렇죠. 이게 마치 그 흡수 통합이 돼서 네. 처음 온 사람들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게 조금 모양새상으로는 네. 당대당 통합이 안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불똥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최근에 우리 사회의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슈가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한창수 사장, 네. 한창수 사장의 아들 두 명이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이죠.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는데 한 사장의 이제 첫째 아들이 지난주에 아시아나항공 운항 부분에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둘째 아들이 2017년부터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현직 사장의 아들 둘이 모두 아시아나에 들어온 그런 지금 모양새가 됐고요. 네. 지금 아시아나가 이제 현대 산업 개발로 인수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한 사장이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아들 둘을 다 이 회사에 채용시키려고 서둘러서 해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반드시 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는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모두 제대로 된 그 입사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공식 입장은 문제없다. 정식 과정을 거친 입사다라는 거고요. 아, 네. 예,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이 되기 전에 이제 2017년에 입사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죠. 사장으로 하기 전에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으로 하기 전부터 이미 입사하고 있었다. 그렇죠. 얘기군요. 물론 이제 사장은 되기 전이지만 고위 임원이던 시절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입사한 거는 맞는데 입사 당시에 가족 관계를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해명입니다. 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건데. 네. 자, 근데 블라인드에 올라오고 있는 회사 직원들의 말은 또 전혀 다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임원 면접이 이제 최종 면접이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채용을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사장인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걸 인사팀이 몰랐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거를 뭐 우리 일반 직원들도 다 아는데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아시아나항공이 효자 뭐 기업으로 일은 했지만 직원들한테 돌아간 혜택은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서 네. 현대산업개발에 이제 회사가 팔려 나가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실적이 악화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적자 전환이 된 상황이고 올해도 계속 이제 실적이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살기도 지금 힘든데 사장이 혹시 자기 그 가족들 챙기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입사 절차를 우회해가지고 어떤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위 이제 아빠 찬스라고 하죠, 이제. 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회사의 어떤 위신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임기 중에 아들 결혼시키려고 결혼식 날짜까지 좀 빨리 또 땡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예, 이런 비판들도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최근 불법 약물 복용과 투약이 크나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번에는 유명 연예인들 한 10명 정도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아왔다.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또 충격이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명의 연예인 중에 우리나라 대표 영화배우인 하정우 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결국 스스로 아니다 이렇게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한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소식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하정우 씨가 2018년도에 걷기 습관과 생각을 담은 책 이래서 건강하게 정말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 이거는 정말 팬들을 너무 실망시키는 행동일 텐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국내 연예 매체 같은 경우에는 파파라치 관련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무리 취재해도 뭐가 하나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연예인이다. 정말 깨끗한 연예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네. 받고 있고 뭐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런 최근에는 이제 걷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그 하정우 씨가 성장한 동네거든요. 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다닌 곳인데 오. 아직까지도 이제 정우성 씨와 자신이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떡볶이 집에 와서 이제 떡볶이를 먹고 가고 이런 오. 소박한 모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반듯한 연예인이고 반듯한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반듯하다는 반듯한 중년입니까 그러면 하는데 네. 이번 이제 프로포폴 그 투약과 관련된 의혹에 그 현재 이제 휩싸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네. 원래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소식이 이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후에 아, 이 그 공정파 방송 프로그램과 한 또 이제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그 익명의 배우로서 거론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투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이 하정우 씨가 익명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그 투약을 받을 정도로 기계요? 네, 내성이 생긴 상황이다. 아 이러면서 이제 그 조금 그 확대를 했는데 기계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네. 링거 주사제를 투약할 때 이것을 이 일률적으로 투약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 하는 이제 주사 자동 투입제를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반드시 그 이 프로포폴 전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투약했다고는 그 아니라는 게 이제 의료계의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 그 한 매체에서 이제 이름을 밝히면서 이제 그 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다. 라면서 이제 이름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제 하정우 씨가 그 입장에 대해서 그 이 밝힌 것이죠. 네. 하정우 씨는 일단 이제 흉터 치료 목적이었고 약물 남용은 없었다. 아니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2019년 1월에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고 해서 뭐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피부 흉터 치료를 돕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회가량 정도 시술을 받았는데 이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배우 출신 동생의 이름을 그 이용했다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하정우 씨의 소속사 대표가 동생이거든요. 아, 네. 동생인데 이 동생의 이름을 이제 정보를 달라 그래서 줬고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숨길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냥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려는 목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하정우 씨의 본명은 김성훈이고. 네. 하정우 씨의 동생은 소속사 대표이면서 탤런트 활동도 했던 차현우인데 본명은 이제 김영훈입니다. 그래서 하정우 씨와 차현우 씨 모두 이제 예명이기 때문에 이 성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굴 흉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성형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받고 레이저 수술을 하고 수면 유도제를 받은 것이다. 이게 끝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게 전부다라는 건데, 그 레이저 수술 받을 때 원래 그렇게 수면 마취제를 사용하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2008년도부터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인데, 프로포폴에 대해서 예. 당시 취재한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취재 내용으로도 그 정도의 차이는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조금 이제 그 역치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뭐 수면 마취든 아니면 국소 마취 부분에 대해서도 안 한 상황에서 맞을 수, 이 처치를 받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고통을 좀 못 참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 마취라든가 아니면 또 더 이상의 이제 마취를 그 수면 마취 형태로서 마취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 이런 레이저 시술뿐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뭐 그 P자로 시작하는 이제 그 미용 치료 방법이 있는데 지방을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 주사기를 얼굴에 이제 그 주사를 액을 놔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고통을 너무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그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정확한 처방을 받았고 이것이 네. 뭐 다른 의료진이 볼 때도 평균 이상이 아니라면 네.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이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결론이 또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불법과 그 탈법 법에 접촉되는 게 굉장히 그 선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나온 직후에 연예인들 얘기가 갑자기 싹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 이분에 대해서도 또 같은 종류의 그런 의혹이 나온 거고 또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 또 삼성의 이부진 신라 호텔 분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유혹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도 하나의 병원 같은 병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병원의 그 수사 방식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폭로 부분이 전형적인 방법 전형적인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정우 씨 이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네. 이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간호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폭로하면서 드러났는데 이 병원이 바로 이제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용했던 병원이에요. 이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프로폴 투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병원의 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자를 나눴던 간호사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아예 공익 뭐 공익은 아니고 어쨌든 제보한 사람이 이미 구속이 돼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의사와 그다음에 간호사는 구속이 돼 있고 이 공익 국민 권익위원회 이제 그 공익 신고를 한 부분은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공익 신고 내용이고 네. 이것이 불거지면서 다시 또 이제 그 연예인 그리고 또 이 패션 디자이너 그다음에 또 이제 소속사 네. 대표 이런 부분까지 번지고 있는데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2011년도에 네. 뭐 장미인의 씨라든가 아니면 이승현 씨라든가 그렇죠. 연예인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연루된 이제 프로포폴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올랐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거의 몇몇 병원이 지목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그 병원을 수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연예인이 나오고 투약받은 게 나오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병원도 이른바 이제 강남에서 이름 붙여지는 별칭으로 붙여지는 이제 포폴. 포폴 병원이요? 포폴 병원이라고 그 이 은어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프로포폴에서 포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폴 병원이라고 지칭되는 부분은 프로포폴을 어찌됐든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처치에 활용하는 병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대우 기자님이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은 이 프로포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번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중독성이 나타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이 문제가 이제 2005년 이후에 이제 프로폴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연예계나 아니면 또 뭐 재벌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본인 자신에게 프로폴을 주사하다가 사망하는 게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강남권 병원에 종사하던 의사들이었는데 이들의 사망 원인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약물 과다 투약이 이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주사제를 투약하다가 곧바로 수면마취에 빠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른바 이제 국정원에서 연예인에 관한 사찰과 관련돼서도 연예인이 이런 이제 프로포폴을 맡고 있다. 아, 뭐 좌파 연예인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내사를 벌인 네.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연예인 중에서 또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은 한 여자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포폴 과다 복용 상태에서 환각이 와가지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가지고 한 종합병원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불법적인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이른바 이제 그 최순실 사건 때 등장했던 주사 아줌마처럼 간호조무사가 이 정신병원 입원해 있는 곳까지 와서 프로포폴을 처치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충격을 던져주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 087호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오늘 금요일 아닌데요 이러면서 김대우 기자님 연애 동그랑 때 금요일날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나오신 게 참 특이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열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 김대우 기자가.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좀 전에 얘기한 사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프로포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사회에 위험한 행동을 한 A라는 분이 정신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프로포폴을 따로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당시에 그 이승현 씨나 장민희 씨 말고 연예계에서는 그 해당 연예인 A 씨라고 지칭을 하면 여자인은 A 씨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팽배했었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예인은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건 자체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이제 그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A 연예인은 병원에서 그 이 프로포폴을 주사받은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빼돌린 약물을 통해 가지고 주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프로포폴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엄격한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되어지면서 이른바 이제 주사 아줌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약값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 굉장히 10배의 폭리를 얻으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놓아주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프로포폴이 사실은 이제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서 이거는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그 불법 투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뭐 불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을 갖다 양쪽 모두 뭐 주사를 놓아준 사람이건 받은 사람이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과 같은 경우에 프로포폴의 그 중독성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약물로 대체하는 경향도 있는데 네. 좀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포폴 중독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우 기자님 지금 프로포폴 말고 또 다른 은밀히 유통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도 취재 중이라면서요. 약물 네, 그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 약물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정확하게 그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 네. 강남 이제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많이 번져 있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굳이 아직까지는 공론화가 되지 않은 네, 상황에서 나중에 취재가 되면 좀 얘기해 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진이라는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 상당히 심각하고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료계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몇 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리 29번, 30번, 31번 환자가 바로 그 지역사회 감염 환자로 알려지면서 점점 그 위험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지역사회 감염이 뭔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좀 요즘 공포스럽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뭡니까, 정확하게? 일단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 여행력이 없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역학조 고리라 그러는데 역학조 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이렇게 선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을 지역사회 감염이라 그러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될 거여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의미가 정확히 뭘까요? 일단은 이제 뭐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유행의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대구나 서울에서 추가 환자들이 여러 명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선별진료소 진료 체계만으로는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는 숫자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전 병원들 또 의원급 또한 중소병원들까지 다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서둘러서 맞춰야 된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네. 그렇지 않고 그 각 나라마다 자생적으로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이제 중국처럼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런 환자 발생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29번, 30번, 31번 환자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된 거다. 앞으로 좀 이쪽 분야로 우리의 그 방역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게 한번 뚫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특히 어디가 그 발병 원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위험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일단은 이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건강한 사람 죄송합니다. 목이 네네. 잠겨서. 그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 걸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걸릴 수 있고 만성질환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환자들은 아주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또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했을 경우는 일단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할 건가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서 맞춰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29번 환자도 82세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30번 네. 환자분도 60대 후반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번에 31번 환자도 60대라고 알려져 있어서 혹시 네. 이게 조금 그 면역이 좀 취약한 면역계통이 좀 약한 이런 그 고령층 환자들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염자가 고령층에서도 많이 걸리는 건 아닐 건데요. 네. 고령층에 많이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방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 그리고 확진자가 5일째 안 나타났다. 이러면서 좀 좋아할 마음속으로 좀 안심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환자들이 또 늘어나면서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걸 예상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 소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유입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게 입국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소강 상태였을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조금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로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 2주 전부터 했었던 이유들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의 메르스나 이런 병원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철저하게 돼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의 준비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체제 전환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골똘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는 주로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을 선별 진료소 통해서 진료하는 수준으로 마칠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 지역사회 내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뭐 일반적인 감기 환자여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환자 숫자가 지금 우리가 예상한 숫자보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한 가벼운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댁에서 좀 있다가 증상이 계속 좋아지면 감기니까 넘어가겠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면 그때 와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들을 계속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수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 주 안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상하고 맞춰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또 교수님께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사실 하셨어요. 네. 예.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를 막는 정도라면 다행이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국내에 이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선발적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초기에 그 환자 숫자를 줄이는 전략이 실패하게 되면 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한과 같은 상황이 뭐 안 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지금부터의 주요 전략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80대 여성이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사회 감염자였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망한 다음에 확진이 또 나오기도 했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상당히 찜찜한 마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사회 감염 단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미 사실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된 거고요. 일주일 정도. 네. 일본 이미 지난주에 그 상황도 벌어졌고. 네. 싱가포르나 홍콩은 이미 그 상황이 시작돼서 이미 대비 단계가 지난주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준비를 잘해서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과 같은 체제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혹시 뭐 중국도 지역사회 감염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좀 확산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한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된 거고 네. 우한에 있는 사람 일부가 다른 지역 가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역학적 고리가 없는 환자들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한과 같은 상황까지는 아닌 중국의 다른 도시들의 상황이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환자들을 격리해서 좀 치료를 해보고 완치가 되어서 이제 퇴원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지역 사회로. 혹시 그런 분들이 다시 감염이 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대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한 번 감염이 되면 몇 년 이상 이제 다시 걸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마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긴 없지만 네. 일단은 면역이 안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재감염 사례는 뭐 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다른 방식으로 이게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지역사회 감염 이제 단계 진입했다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좀 더 강력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네.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그게 동네 의원이라든가 조금이라도 폐렴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진단을 먼저 하고 좀 격리시키고 이런 작업을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일부 병원들은 폐렴 환자들을 다 1인실로 입원시키는 전략을 시작한 병원들이 많고요. 네. 이제 전국에는 모든 병원들이 그 어떤 형태로 진료를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호흡기 발열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되도록이면 이제 보호구를 뭐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보호구를 잘 착용하시고 진료를 하셔야 의료진들이 또 노출되는 사례들을 막을 수 있어서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갑자기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외래로 오게 되면 외래 자체에서 또 그 안에서 서로 이제 그 교차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되도록 집에서 2, 3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뭐 네.
있으면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그런 검사를 시행받아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네. 이제 그런 안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폐렴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범위가 너무 넓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넓더라도 일단 병원들이 만약에 이런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서 병원 안에서 확산되게 되면 병원이 여러 군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 안에 적어도 이런 환자들이 입원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들도 이런 코로나 감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안전하게 병원 안이 안전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어제인가요? 그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되는 중국에서 귀국한 3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물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 환자는 이제 확진 검사를 병원하고 재병원본부가 다 시행해서 음성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사인이 뭐 불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번은 전혀 다르다 상관없다. 다른 이제 다른 질병으로 아마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방송 출연 열심히 한다. 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가짜 뉴스가 뭘까요? 일단 지금의 가짜뉴스, 뭐 가짜뉴스라기보다는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을 지키셔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위생 철저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이제 마스크 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일단은 대중 집회라든지 뭐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들 자체는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절대로 가지 않도록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성급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너무 좋게만 바라보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지금 보시기에 우리 방역 당국은 잘하고 있는 건지 칭찬할 것 혹은 쓴소리 할 것 조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초기에 회 유입 환자들 잘 걸러내고 네.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충분히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을 얼마나 최소화할 건가, 또한 중증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할 건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갈림길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지금까지 좀 많이 힘드셨지만 추후에도 더 좀 더 노력해서 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은 그쪽에는 뭐 확진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 그 말 믿어도 될까요?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나오면 뭐 그냥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국경 폐쇄도 제일 먼저 한 이유가 그 내부에서의 의료체계 자체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정말 큰일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은 우리나라 제코가 석자긴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의 부분들 잘 통제하면서 북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